안녕하세요. 재미있는 방송 알찬 정보 프로그램 잡매거진 정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네, 초중등교사 임용 정원을 네. 최소 6개월 전에 알려주는 사전 예고제가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과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1인 시위를 벌였던 노량진이 아시죠? 들어봤죠. 네, 1인 시위를 그냥 의견 개진만 하고 끝나는 거란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분의 1인 시위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네. 러브레터라는 방법으로요. 네,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인데요. 네. 덕분에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제 몇 명 정원이 있을지 정도는 알고 도전을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한 그렇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이렇게 또 보람있는 일을 이뤘네요. 이번 일처럼 구직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권익방송 오늘 또 힘차게 지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매거진 첫 번째 순서죠. 내일을 잡아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직업이 기다리고 있는지 화면으로 보시죠. 인공치아에 인공뼈, 인공관절에 인공심장까지 이러다 모든 게 인공으로 만들어진 인조인간까지 만들어지지 않을까? 흙으로 세라믹을 만들어 인공치아를 만들고 모래에서 실리콘을 뽑아 인공관절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과학의 연금술사, 재료공학자 그들을 만나보자. 안녕하십니까? 세라믹공학자 김종희입니다. 500만 년 전 출현했다고 알려져 있는 인류가 직립보행을 시작하면서 자유로운 손동작이 가능해졌고 인간이 도구를 만들기 시작한 이 순간부터 재료공학의 역사는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금 더 튼튼하게, 조금 더 가벼운 것을 원하는 인간의 욕망은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 물질까지도 합성할 수 있을 만큼 재료공학의 분야는 눈부시게 발전해왔다.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우주왕복선, 인공위성,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휴대전화 등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모든 첨단 장비에는 재료공학자의 숨은 노력이 들어있다. 재료공학에는 크게 세 가지 소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학문입니다. 먼저 금속 소재, 그 다음에 우리 플라스틱으로 대표되는 화학 소재, 또 하나는 옛날엔 도자기였고 지금은 첨단 세라믹이라고 하는 세라믹 소재, 이렇게 크게 세 가지에 대한 소재를 연구하는 데인데 특히 재료공학은 그런 소재에 대한 물성에 대한 연구서부터 시작해서 그걸 어떻게 가공할 수 있느냐 하는 가공 기술, 결국에 가서는 그런 세 가지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쓰는 물건까지 만드는 것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재료공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한국세라믹 기술연구원, 이곳 미래융합세라믹 본부에서는 2000도의 고온에도 끄떡없는 뉴세라믹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세라믹과 나노기술을 융합해 휴대폰이나 최첨단 IT 기기는 물론 인공뼈와 치아 등 인공장기 개발에 쓰이는 다양한 세라믹 소재들을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있다.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나노세라믹이 사실은 우리 생활의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만약 재료공학 관련 학과를 들어가시면 4년간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보통 그 연구 분야에 들어오시려면 석사나 또는 박사 학위를 하시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아주 부가가치가 많은 그런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큰 보람을 느끼게 되죠. SIC 섬유생산실. 이곳은 세라믹 소재와 섬유 소재를 융합하여 새로운 섬유를 연구하고 있는 곳이다. 박사님, 어떤 제품을 연구하는 곳인가요? 이 폴리머를 써서 실을 뽑아내고 열 처리를 하면 세상에서 가장 돌보다도 단단하고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한데